자율적으로 야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많은 분들 답답하실 텐데요. 이럴 땐 선수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? 제가 알려드릴게요. VNS 오픈!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V리그가 무관중 경기로 진행 중입니다. 저도 경기장에 나가보니까요. 이 텅 빈 관객석을 보니 좀 허전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는데요. 현대캐피탈 선수들도 참 아쉬운지 마치 팬분들이 있는 것처럼 허공에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얼른 팬분들과 함께 응원하는 V리그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게요. 두 번째 사진은요, GS칼텍스 강소희 선수입니다. 마치 숙소에 갇힌 것 마냥 이 답답함을 사진으로 표현했는데요. 안혜진 선수가 언니 띰띰해요? 라고 댓글을 달자 많이라고 답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이 강소희 선수 그리고 배구팬 분들 심심하실 때는 월요일 7시 주간배구와 함께해주세요. 세 번째 사진은 VNS가 사랑하는 바로 우리카드 노재욱 선수입니다. 역시나 SNS 스타답게 이 심심함을 이기는 방법, 폭풍 업데이트였는데요. 게다가 이 한 장의 사진을 여러 버전으로 올리면서 샵 코로나, 샵 조심하세요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. 노재욱 선수, 저랑 필터 공유해주세요. 네 번째 사진은요, 한국도로공사 배윤아 선수인데요. 이 심심함을 팬심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.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했는데 이 앨범과 또 활동 영상을 SNS 스토리에 올렸는데요. 역시 잘생긴 내 가수, 내 연예인, 내 배구 선수와 함께하는 것도 최고의 행복이겠죠. 마지막 사진은 바로 이성규 해설위원입니다. 무관중 경기로 인해서 3월 1일 예정돼 있었던 은퇴식을 아쉽게도 하지 못했는데요. 하지만 무려 10년이 된 팬분들이 직접 선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. 이성규 해설위원 정말 든든하실 것 같네요. 이렇게 선수들이 심심함을 이기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. 배구 팬분들 심심하실 때 이 코너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? 라떼맨 한국도로공사 마지막 편 공개합니다.